오늘 미국과 중국 등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미국점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애플 쪽에서 특별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애플 측에서 맥북 프로와 에어팟의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제품을 내놓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중국에서는 오늘 9월 실업률 그리고 9월 소매 판매, 9월 산업 생산,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로이터 전문가의 전망치는 5.2%입니다. 오늘 GDP 발표와 함께 중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우리 증시의 영향은 어떨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에서는 아이패밀리 SC의 공모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색조 화장품 운용업체인데요. 내일까지 공모청약이 되게 됩니다. 관련된 뉴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